네. 어제 저녁에 오종태 이사가 참 출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오종태 이사의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어제 저녁 방송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뭐 아주 별로 안 좋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억이 잘 안 나. 바이더 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아 바이더 딥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보세요 방송 한번. 보시면 아, 난 못 봤는데 오늘 봐야 되겠다. 네 오늘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아침 시장 정리해 주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블리님. 아, 어떻게 합니까, 이 펄어비스? 아, 펄어비스요? 네. 아니, 시장부터 해야지. 아, 시장부터 해야 될까요? 네. 저 나중에 하고. 아니, 채팅창에도 지금. 자, 그러면 지금 56분이니까요. 간단하게 하나 정도 우리 보고. 아니, 뭐 일정부터 네, 볼까요? 네. 말씀드리면 오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유상증자 그 신주가 좀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애플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있어서 오늘이 좀 하이라이트 같고. 애플 아마존.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이미 뭐 잠정 실적은 발표했지만 방금 확정 실적이 나왔고 이제 IR을 하겠죠 이제 IR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그런 뉴스들은 좀 나올 테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저번에 이제 중고차 판매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그 공고안을 좀 받았는데 오늘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한 사업 조정안을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양측이 나와서 또 그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오늘 최종 공고안이 나오니까 한번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대차랑 기아가 중고차 판매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네. 공이 결정이 나온다 이거군요. 네. 자 그리고 3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아까 보니까 실적들을 나온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 SDI가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3천억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한 2,8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삼성이? 네, 삼성 SDI가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번에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222억 나와서 지금 기대치 2,800억을 뭐 극폭으로 좀 상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한 실적들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상승률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역성장은 했어요. 역성장은 했지만 기대보다는 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기대치를 좀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일단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으흠. 이렇게 좀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은근히 환율 효과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해요. 네, 환율 효과도 있을 뭐것 같아요. 현대차니 뭐 이런 네. 것들도 그렇게 나왔고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니까 수출 기업들이 네. 그죠? 네. 고환율에 뭐 그게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아요. 실적은 뭐 원화 기준 실적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코스피가 22포인트 정도 오늘 오르면서 2,661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어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4포인트 정도 그래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강세로 좋은 출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 메타 플랫폼스가 시간에서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호가 상황으로는 네이버가 오랜만에 호가 그렇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8% 정도 강세 보일 것 같고 방금 이제 실적 발표한 삼성 SDI가 3% 또 LG생활건강이 4% 정도 급등하면서 일단 출발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4% 그래서 화장품과 2차 전지가 기대 이상 실적 내면서 지금 좋은 그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 지금 이제 출발 시작됐습니다. 예, 좀 시작이 네. 됐고요. 현재 두산바켓도 어제 좋은 실적 냈는데 오늘 1.5%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의류회사죠 FNF가 한 2% SKI 테크놀로지가 1.1%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4%, 삼성 SDI가 2.7%, LG화학도 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서 오늘 1.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기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5%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게
상승률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다 좋은 실적 네. 냈던 기업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대부분 다 포진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0.4% 정도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시각들이 다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주는 건 맞는데 수요가 불안하다. 이게 이제 공통된 의견인데 공급에 무게를 두면 좀 긍정적인데 수요는 잘 모르겠다. 그럼 거기에 이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목표 주가를 또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평가는 엇갈리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좋습니다. 0.9%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아까 횡령 사건 때문에 좀 오늘 출발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 우리금융 예, 급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 또 출발이 좀 안 좋은 기업이 듀산포유셀. 듀산포유셀이 또 이번에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그래요?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이게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일단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강세 출발했는데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죠. 이게 메타 플랫폼이 급등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5% 급등하고 있고 이제 6개 관련주 이제 지주회사죠. 하림지주. 하림지주가 2% 올랐고 ST팜이 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 결제회사인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2% 아프리카TV도 2% 그래서 대부분 미국의 성장주 좀 따라가는 기업들이 오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도 좀 펄어비스는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한 3%.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좀 기대에 못 미쳤나 보더라고요. 중국 그 실적이 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초반 성과가 좀 부진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좀 있어서 12권 오스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스템은 이제 아 맞아요 오늘 3%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원래 거래 정지할 때 종가가 142,700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18,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이너스 등락률은 마이너스 2%라. 그러니까 시초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초가 기준으로. 시초가 형성한 다음에. 네, 2%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뭐 거의 뭐 142,000에서 11만 얼마면 거의 20% 정도. 20% 정도. 거래 정지 기간이 한 20% 빠졌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투자 환기 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은 되게 잘 나왔지만 실적 좋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중에는 이제 규정에 의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갖고 그렇지. 있으면 안 팔아야 되거든요. 됩니다. ETF 종목. 편출, ETF 네, 편출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규정상 그 편입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환기 종목은 그래서 그 300억까지면 약하다는 여론이 많아요. 자사주 매입 300억 네. 한다는데. 그래서 아마 당분간 좀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팔려는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소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이제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펀더멘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스템도 같이 떨어진다는데? 오스템. 아니 어제 좀 황당했던 게 오스템 주가가 막 폭등을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좀 발생해가지고. 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어제도 주가 폭등했다가 결국에는 22%까지 올랐다가 어제 거의 한 3%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름만 같지 오스템은 이게 GM에 주로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지주회사인 줄 알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오스템. 아 이름이 아 오스템 계열이다. 네. 네. 왜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꼭 확인하시고 꼭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스템도 빠지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 매도 수요가 좀 많아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테크 이렇게 해갖고 상장해도 돼요? 네? 아니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프로비스 때문에 여러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지.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이름에 거의 같은 이름인데도 이렇게 상장해도 상관없나? 아 이름만 뭐 그걸 그 이름 뭐 삼성전자 뒤에다 뭐 붙여가지고 아니 삼성제약이라고 삼성제약 네. 삼성제약이 상장사가 있거든. 그죠? 있어요. 삼성 출판사도 있고. 삼성 출판사도 있고. 거의 삼성과 무관한? 전혀 무관하지. 전혀 무관하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플러스 난다. 네? 오스템? 오스템 임플란트. 네, 시초가 대비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 오르긴 하는데 일부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나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기업들 요 정도는 좀 빠지는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는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0.3%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502개, 하락 종목이 287개로 일단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921개, 하락 종목이 340개로 이제 어제랑 정반대 흐름이 일단 오전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좀 좋진 않고요. 오늘 그 금융투자가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도 초반에 한 300억 정도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화학이나 철강 업종은 조금 사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폐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좀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CNT 뭐 도전제라 그러죠. 이런 요쪽 섹터가 좀 좋은 모습이고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 그다음에 교육 회사들도 오늘 좀 일부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건설 중소형주들도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하게 뭐 어떤 섹터가 이렇게 뭐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좀 개별 기업들 강세가 오전에 좀 펼쳐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모처럼 오르긴 하는데 상승폭은 한 1% 정도 내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OLED 관련주라든가 또 리모델링, 건자재 업체들 일부 좀 강세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2차전지에서는 2차전지 장비 업체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고르게 오르는데 오늘 하락하는 섹터는 어제랑 좀 반대로 그쪽 육계 관련주하고 육계 그 천연가스 관련주들 또 수산주들 이쪽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들은 오늘 거의 다 하락하고 있다. 사실 어제부터 약간 좀 예, 어제 오후에 예, 무너졌더니 급반전 됐죠. 예, 어제 오후에 좀 무너지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은행주들은 이제 우리금융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보잉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항공기 부품 회사들 주가가 오늘 좀 동반해서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IT 대표주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좀 어닝 쇼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 이상 빠지면서 대부분의 기업도 오르긴 하는데 LG 디플이 좀 주가가 17,000원. LG 디스플레이 투자하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실적 좋다 그러면 투자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근데 실적이 굉장히 또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작년 10월 어려워요.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IT 대표주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은 하면서 좀 방어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통신주들이 또 되게 좀 안 좋았더라고요. 어제 통신가 있었잖아요. 예. 중대업도. 예. 근데 오늘은 일단 좀 일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SK텔레콤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강세인데 대표 기업들이 조금 일부 또 부진한 게 있어서 시장은 좀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LG와 뭐 삼성 SDI 또 아모레퍼시픽 이거 다 실적 호전주들이거든요.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조금 회복세입니까? 바이오? 요새 바이오 좀 괜찮아요. 바이오 좀 회복세죠. 예, 바이오. 셀트리온도 좀 최근에 올랐고 그 삼바도 뭐 최근 예, 들어서 조금 요새 제약 바이오가 아닌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예. 아닌데. 예.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엄청 급등했다가 아니라 최근 이제 약세장에서 조금 위로 좀 방향을 조금씩 들고 있어요. 지금 더 떨어졌어. 바이오? 예. 네. 어떤 거? 제 거는. 아. HLB 테라퓨틱스랑 아. 매드팩톤 지금 70% 넘었어요. 마이너스. 둘 다. 둘 다. 두 종목 다 넘었다고요. 71. 지금 25. 71.47. 펄. 펄? 펄도 오늘 안 좋았어. 오늘도 8%. 펄 보자. 펄. 펄 52.1 마이너스. 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제 마이너스 10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두 분한테 제가 긴급입니다. 지금 이제 긴급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0 빠졌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두 분께 드렸던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아, 그 저를 외면하시고 아, 그 펄업이 됐잖아. 정프로 옛날 한 걸 또 뭐 또 꺼내 그래. 이래갖고 이제 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아니 근데 신작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신작 발표했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나? 중국 기대감으로 그동안 밸류가 되게 높았어요. 이거 네.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이슈잖아요. 근데 굉장히 네. 기대를 했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기다렸던 게임이니까 네. 매출 순위 10위는 들겠지 이랬는데 이게 10위에 못 든 거죠. 못 들고 뭐 20위, 30위권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초반에 흥행 실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대했던 분들도 있고 공매도도 수요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공매도 예 이게 이제 겹쳐가지고 실제로 어젠가 그제 공매도 제일 많은 기업이 펄어비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망감이죠. 단기 실망감.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금 요소가 되게 좀 낮기 때문에 초반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야, 14만 원, 14만 원이 갔던 건데 지금 6만 8천이니까 반토막이 더 났네. 14만 원 갔던 게 바로 저예요. 14만 1,504원. 너무 목소리가 크다. 이해네. 아유야. 예, 14만 1,504원. 그것도 이게 좀 약간 물타가 그 14만 1,504원인 거죠. 원래 더 비쌌는데. 아하. 자, 리포트 좀 보고. 네. 하여튼 어떻게 20분에 전화 한번 해볼까? 펄. 전화. 하여튼 거기 지금 전화 못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예고했습니다. 전화 갈 수도 있으니까. 전화 갈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혹시 주담님 보고 계시면 스탠바이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네, 주셔도 좋고. 아니 게임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런 거야. 아니 너무 눈높이가 어? 높았던데. 못 맞춘 거죠 눈높이를 시장이 기대하는. 자 리포트 좀 봅시다. 네. 보고 어쨌든 예고했어요. 네. 네. 그 신한금융의 박석중 이제 김성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미국 증시 지지선 재점검을 이제 보고서 썼는데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시장 금리 상승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최근 할인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게 좀 컸고 주당 순이익 성장률도 작년 말에 미국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23%였는데 현재 16%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이걸 좀 반영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 조정을 좀 거칠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당장 V자 반등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한 밸류에이션 저점 이제 하단을 탐색하는 과정이 네. 한 두 달 정도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좀 내용의 리포트고 저점은 3,950으로 잡아줬어요. S&P 500이 지금 현재 4,180인데 3,950이 PER 기준으로 16.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바닥을 형성할 것 같다. 근데 20배를 좀 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16.5배에서 20배 사이에선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다만 16.5배에 근접하면 주식의 상대 매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그 자리가 1년 고점 대비해서 25% 빠진 자리라서 과거 경험상 이런 구간에 지지력을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좀 매력은 좀 높아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베팅은 좀 어렵고 1분기 실적 뭐 이런 것들 또 FMC 중국 락다운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을 산다면 현금이 좀 많은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나 방어주 위주로 좀 당분간은 변동성을 좀 견뎌내자. 좀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NH 투자증권의 주영은 그 정지훈 애널리스트가 제목이 이제 봄옷 장만하러 가시죠라는 이제 의류 업종에 대한 이제 보고서예요. 근데 네. 주요 백화점 3사 4월 패션 그 카테고리 매출이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리오프닝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옷을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20% 정도의 매출 성장세가 나타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1분기는 이쪽 그 백화점에서 패션 매출이 그렇게 좀 크게 증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4월 달에는 확실히 좀 터닝을 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백화점 매출 성장이 이끈 거는 명품인데 이제는 좀 마진율이 낮은 명품보다는 패션 쪽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한테도 좀 오히려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1분기 백화점 3사의 기존 성장률이 한 10% 정도 신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브랜드 의류 매출 회사들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월 말하고 3월에는 아웃도어 매출이 좀 좋았대요. 그때 뭐 디스커버리나
노스페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예. 그런 쪽이 좋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이제는 캐주얼 이쪽 패션 매출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캐주얼 쪽은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한섬 쪽이 좀 약간 그 비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캐주얼 의류와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배터리 데이가 있었나 봐요. 2022 배터리 데이가 그 전자신문에서 주관을 했는데 네. 4월 27일 날 열렸는데 많은 기업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된 논쟁이 뭐냐면 중국의 LFP 배터리 이게 지금 너무 커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위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네. 좀 논쟁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국내 배터리 소재 장비 업체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LFP 배터리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하더라도 이미 가격 경쟁력이 밀린대요. 그 중국에 비해서 예, 밀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삼원계 NCM 배터리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중심으로 한 지금 잘하고 있는 배터리 이 삼원계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좀 공정 혁신을 좀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하겠다. 그리고 전고체 쪽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과 LFP 배터리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 NCM 위주로 해서 좀 초격차 기술을 벌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대부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김소혜 연구원님이 그 빅테크 실적이 주는 의미라 그래가지고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다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메타도 좀 잘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 성장이 다 꺾였대요. 확실히 매출 성장률은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도 주가는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는 정말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출 성장이 둔화됐는데 확실한 거는 클라우드 매출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이 40% 이상 고성장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뭐 이쪽 게임이나 SNS나 스트리밍 이쪽은 확실히 성장이 둔화되는 건 좀 불가피해졌다. 이미 넷플릭스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B2B 기업형으로 IT 투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라우드가 좋다는 건 이건 다 기업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해서 좀 보자. 그래서 결국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문제도 있다 보니까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보다도 기업형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늘릴 때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뭐 계열사들 있잖아요. 대기업 계열사. 네네. SI 업체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런 기업들 뭐 삼성 SDS나 현대 오토에 뭐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수혜주고, 아니면 또 중소형주에서는 사이버 보안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